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주말을 보내고 우리는 이제 월요일장을 시작을 합니다. 미국은 아직 주말이죠. 일단 월요일장 우리 시간 현재 5시 50분인데요. 일단 비트코인과 리플 가격을 필두로 붉은 빛이 많이 감도는 코인360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리플은 그나마 색깔이 좀 옅은 편인데요. 이더리움, 트론, 라이트코인,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 등 주요 암호화폐들 상당히 더 붉은 빛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면요. 일단 시장 가치가 1170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7거래일간의 움직임을 좀 확인해 보시면요. 지난 10일 네, 거래량이 시장 가치가 한번 네, 내려앉았고요. 11일 다시 한번 내려앉은 후에 새벽 1시 정도를 기점으로 14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시장 가치가 좀 하락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실거래일간 시장 가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1170억 달러 유지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3%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오스까지 네, 스텔라도 마찬가지네요. 모두 7거래일 그래프를 보시면 주 중반 수준에서 가격 한번 상승폭을 반납하고 꺾였고요. 그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가 자, 새벽에 다시 한번 가격이 좀 네, 하방 곡선으로 방향을 튼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3,553달러, 4,000달러를 밑돌고 있고요. 리플 0.31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모두 7%대의 하락세를 네, 겪어내고 있고요. 라이트코인과 트론도 하락세인데 트론은 최근 네, 주 중반까지는 거침없는 상승세를 달려주다가 역시 시장의 분위기를 따라서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카르다노나 아이오타 등 11위 밖의 코인들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20위까지 보시면 USD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22위의 웨이브가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만 강보합권 수준이고요. 의미 있는 상승세라고 보기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빗썸 가격 살펴보시기 전에 조정 거래량 살펴보셔야겠죠. 바이낸스, OKX, BTG가 나란히 1, 2,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량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OKX만 소폭 24시간 거래량 0.96% 늘었지만요. 거래량도 부진한 상황이고요. 업비트는 순위가 네, 26위까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업비트도 24시간 거래량 변동률 15%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입니다. 빗썸도 네, 국제 시세와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웨이브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이고요. 비트코인과 리플 각각 3~4%대로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국제 시세와 비슷한 하락률을 견뎌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빗썸에서 오르는 종목 찾기가 거의 힘든 상황에서 파퓰러스 8.83% 상승하고 있고요. 위쇼 토큰 5.63% 오름세입니다. 업비트도 사정은 비슷하네요. 업비트에서 오르는 종목 찾기가 힘듭니다. 오늘 모든 상장된 코인들 다 내리고 있고요. 거래대금 기준으로 가장 많은 게 트론인데 트론 10%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리플, 이더리움 각각 4~8%대로 내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3.39% 내리면서 현재 400만원 밑도는 395만 9천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뉴스들 살펴보시죠. 자, CCN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가 빠르게 내리고 있다. 비트코인이 3,500달러 밑으로 내려섰다 라는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3,500달러 밑으로 내려서고 50억 달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또 증발이 되면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6% 정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11일 온 강한 매도세 이후 다시 한번 네, 암호화폐 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11일의 하락세고요. 다시 한번 반등을 했다가 다시 지금 내림세 구간에 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난 12일에 이미 암호화폐 트레이더가 우리는 가격 하락 쪽으로 아마 방향을 볼 수 있을 거다 라고 남긴 후에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3,700달러에서 3,476달러까지 6%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자, CCN 기사를 잠시 후에 바로 살펴보실 텐데요. 거래량 관련된 기사 잠시 후에 다시 보시고요. 자, 이렇게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까지 났습니다. 이렇다면 가격이 특별한 어떤 하락 모멘텀 없이도 프리폴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저항선의 부재가 시장을 더 변동성으로 단기적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시 레거라는 사람은 3,000달러 수준에서 지금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이 가격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 3,000달러가 당분간 이 3,000달러 선에서 유지가 된다면 3,000선 밑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사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3,000선까지 또 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3,500에서 3,700달러까지 어쨌든 비트코인의 가격을 유지하려는 이 상황에서 트론마저도 지금 하락세를 겪고 있고요. 만일 어떤 낮은 가격에서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면 지지선을 지켜낼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어떤 변동성들이 앞으로도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기사 CCN을 통해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뉴스BTC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600달러 이하로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3,700선까지 회복하지 못한다면 3,350달러까지도 가격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500달러 선에서 가격 유지되고 있죠. 이것이 3,35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지적이고요. 조시 레거의 분석도 뉴스BTC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3,000달러 선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도 3,000달러 선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다 라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알트코인들도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시장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알트코인들도 하락세를 겪고 있다라는 분석 덧붙여놨네요. 네, 암호화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비트코인이 3,000선 아래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을 갖고 있는 CCN의 기사인데요. 자, 3,000선 아래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조시 레거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지적은 내놓고 있고요. 다만 조시 레거 같은 경우도 3,000달러 선까지는 그래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그때가 되면 네, 저가 매수 세력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거래량이 지금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해 줄 만한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줄면서 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선방을 했던 암호화폐들 그나마 있습니다. 트론, 네오, 카르다노, 바이낸스 코인, 라이트코인 등이 그것인데요. 일단 트론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트토렌트 코인을 발표하면서 조금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해왔던 상황이죠. 트론에 대해서도 단적인 예로 살펴보시면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든 매도든 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의견이 대부분인 점 참고하시고요. 거래를 하시더라도 네,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는 말라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오도 마찬가지인데요. 네오도 최근 러시아 정부와 함께 뭐 암호화폐 개발 사업을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루머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진짜라면 좀 오를 가능성이 있고 또 아니라면 반대로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네오에 대해서도 좀 기다려라 네, 라는 그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요. 카르다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중앙화에서 탈중앙화 쪽으로의 업그레이드는 굉장히 호재일 하지만 그래도 사기 전에 기다려라.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월 1회 새로운 토큰을 내놓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예측을 했는데 제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세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 코인이나 라이트 코인 모두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라라는 조언을 코인텔레그래프가 내놨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7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또 두 달 안에 일본 금융감독청 승인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확실한 건 아니겠죠. 그래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6개월은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승인 쪽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고요. 추측이겠죠. 자,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앞서 보도한 대로 일본 금융당국은 ETF 승인에 대해서는 일단 거절을 한 상태라는 거 다시 한번 짚고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플로리다의 국회의원이 암호화폐가 SEC에 의해 규제를 받아서는 안 되고 CFTC로 공이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슈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반복은 하지 않을 텐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CFTC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무겁지 않은 선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어떤 명확한 규제 책임을 나누는 것부터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산업에 조금 더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인 거죠. SEC가 지금 규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분류를 내놓지도 못하고 있고요. 미국의 국세청 같은 경우는 자산으로 보고 있고 SEC는 암호화폐나 일반 화폐나 구분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ICO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라는 식의 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CFTC로 넘겨야 한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2019년도 지금 가격은 비록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에는 실생활에 적용이 좀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뉴스BTC를 통해 나왔는데요. 뭐 예를 들면 오버스탁이 세금을 오하이오주의 세금을 비트코인을 통해 낸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에픽게임 같은 경우는 모네로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네, 모네로를 게임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활발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의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더리움 말고 뭐 최근에 트론이나 계속 이더리움의 경쟁자를 자처하는 쪽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쟁은 더 커질 것이고 탈중앙화 거래소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측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51% 공격 최근 좀 우려를 낳았던 부분인데 10만 달러를 다시 돌려줬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유를 모르지만 이 해커들이 돈을 노리고 한 것이 아니라면 그냥 시장에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화이트 해커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게이트아이오가 밝혔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51%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거래소들이 이런 점을 같이 대비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오늘 가격은 하락세 쪽의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 지난 11일자 가격인 거 확인하시고요. 3,614달러 0.68% 상승세 보였었습니다. CME 거래소는 2.23% 오른 3,675달러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 역시 주말 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11일 가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무 앞에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현재도 붉은빛 감돌고 있습니다. 가격 여전히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면 사실 투자자분들은 속상하시겠지만 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계속해서 블록체인 관련 뉴스들, 암호화폐 관련 뉴스들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망찬 한 주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신지은이었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